지난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장조차 안 했다는 한 언론인의 폭로가 전당대회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말이 암투안의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디오팩 문제로 이제 논란이 있을 때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저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읽고 씹었다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이 논란은요.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어제 한 라디오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고 그 내용은 자신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문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긴데 제가 앞뒤를 좀 저 편집해서 저 붙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요. 새로운 폭로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 1월에 5-6개월 전에 저희 TV조선의 뉴스9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양측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당 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과를 할 경우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학력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뒤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런 입장에도 여권 내에서 사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히 이어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저도 저희 TV조선 정치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그 메시지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김규환 실장이 재구성했다면서 공개한 내용과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은 거의 맞았습니다. 뭐 일부 표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김규환 실장도 재구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맞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이 주장 이 새로운 이 주장이라고 내놓은 김규환 실장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규환 실장의 이어지는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씹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일씹했다는 것도 아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점에선 굉장히 격노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2 사태로 이어졌다. 김정은 부총장님. 앞서 저희 리포트도 보셨지만
5-6개월 전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이거를 지금 한 언론인이 김교환 실장이 새로운 이제 입수라고 하면서 폭로를 했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은 한동훈 후보가 왜 당시 영부인의 문자를 받고도 소위 읽씹을 했느냐 읽고도 씹었느냐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지금 경선 전국에서 이게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영부인이 보냈던 문자가 다시 쟁점으로 등장하는지조차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놓고서 응답을 안 했으니까 너는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예의가 없고 배응망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TV조선이 그 특정 보도했듯이 여기에 보면 내가 이게 만약에 사과를 했을 경우에 이게 지난번처럼 그 후보 경선 때처럼 지지율이 하락할까 봐 그게 불보듯 뻔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당에서 시키면 하겠다. 이런 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무슨 그 KBS에 얼마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과를 한다는 것보다는 사과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포인트가 잡혀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예.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해찬 씨를 비롯해서 당에서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친윤 그룹들이 펄펄 뛰었던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발 맞춰서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거기다 답을 안 한 것은 뭐 이건 배은망덕한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게 지금 나올까요? 갑작스럽게 이거 여사하고 있었던 부분을 그 특정 언론인이 예. 여사로부터 어떤 그런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건데 그것도 참 의아스러워요. 예, 그 부분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차지원 교수님, 예. 지금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한 언론 KBS 나와서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낸 문자 내용은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5-6개월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인식하기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한동훈 후보가 보인 태도하고는 조금 더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오전에 했던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문자가 아니고 자기가 보낸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내용 자체를 본인이 기억을 지금 더듬어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핸드폰에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좀 전국에 좀 파장이 커지고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이렇게 고쳐먹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실 공방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TV조선의 보도라든지 그리고 어제 뭐 CBS의 보도도 본다고 한다면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원문 자체를 차라리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민주당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참패를 딛고 이 소위 말하는 유력 후보들이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지금 뭐랄까 그 이 전국의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제로의 찬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이 제로의 찬스를 이 지금 후보들 스스로가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지금 공개된 이 문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갈 때까지 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10년 전 그러니까 이거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제가 떠올린다고 그랬었잖아요. 당시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 간의 아주 그러니까 지금 그 이때 소위 말하는 이 극한 대결 그중에서도 특히 배신 프레임을 갖고 이 양쪽 후보가 아주 극단적인 대결을 해서 결국은 보수의 괴멸적 사태까지 갔었는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다시 이 지금 어른 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